구독자가 아 맞아 5만 맞아 명이 됐습니다. 하이 미나상 こんにちは. 유카 채널의 유카토 승짱 です. 유카 선 후후 です.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뭐예요? 오늘은 일단은 우리 새로운 시청자들도 많아졌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질문이 참 많았죠. 일단 왜 승짱은 명동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네? 어 맞아. 자 오늘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How we meet. 미안해. 오늘은 우리가 예전에 영상 만들었었는데 아이. 그 영상이 일본어로 만들어 있었고 그쵸. 그리고 자막이 중간에 끊겨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귀찮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새로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자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승짱 또 유카짱 너 유카생 후노 How we meet. 먼저 어디서 만났나요? 세노 명동! 역시 내가 말했잖아 다들 맞아요. 명동이라고 명동! 맞습니다. 우리도 명동에서 만났어요. 진짜 명동은 여러 커플을 이뤄줬던 국제 부부 약간 커플을 이뤄준 데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한국에 있었고 그래서 일자리라고 해야 되나? 알바를 그 하고 있었어요. 알바를? 그래서 알바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네. 되게 멀리 서울 좀 끝에서 면접을 봐야 됐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에서 거기에 가기 위해 면동을 찍고 가야 됐었어요. 아. 그래서 면동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면동에 있는 화장품 회사인데 지금 마케팅하는 블로거를 찾고 있는데 그 일에 관심이 없냐고 그래서 면접을 지금 볼 수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멀리에 있는 그 면접하는 곳을 사실 갈지 말지 고민을 했었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쪽 면접을 취소하고 저는 면동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됐죠. 그래서 좀 잘 됐다 싶었죠 저는 사실. 왜냐면 면동까지는 얼마 안 걸렸으니까.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승짱이 있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갔는데 승짱이 있는 거예요. 그때 승짱이 몰랐잖아. 내가 이렇게 있었지 나는. 저는 이제 면접을 보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이제 직원을 구하는 건데 그때 마침 이제 일본 내가 좀 일이 좀 많아져가지고 일본 블로거 아르바이트를 찾는 거지. 그 전에 있던 일본 사람이 있었어. 근데 내가 너무 괴롭혔는지 그만 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만두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은 그만두게 해주겠다. 근데 그 당일날 막 승짱한테 벗어나야지 하면서 막 엄청 찾는 거야. 근데 그날 10개를 잡아놓은 거야. 면접을 그러면은 보자 천천히 한번 봐보자. 근데 나는 34, 24, 34가 좋긴 좋은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봤는데 막 여러 사람이 왔어. 되게 진짜 잘하실 것 같은 사람도 오고 유카가 진짜 마지막이었어. 진짜 마지막이었어. 그날 다 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마침 딱 유카가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좀 지쳐있었어 그때. 유카가 탁탁탁 내려오는데 야 대인시 천사지 아끄막가나 아무튼 그때 텐시 천사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가 너무 에너지가 좋은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유카가 합격을 이제 하고 맞아 그때 바로 합격이라고 말을 해줘서 맞다. 너 그랬어? 오케이 됐나.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부터 출근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게 우리의 첫 만남입니다. 상사였죠. 점자님. 그때는 네. 정말 카와이 점장님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더 예뻐? 내가? 네가 예뻐 이렇게 고마워요 와줘서 그때. 그러면 우리가 사귀게 된 계기는 뭐예요? 어떻게 사귀게 됐냐면 일단은 아무래도 유카가 바로 아래에 있는 직원이었고 만나는 시간이 많잖아. 맨날 가면은 유카가 오하요고자이마스 펜치오사 오하요고자이마스 이마와 길어요 그때 때문에. 근데 이제 막 그렇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은 사무실에 계속 있고 하니까 맞아 매일 같이 있었으니까 유카가 예쁘기도 하고 진짜 유카가 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약간 진짜? 사무실과 매장의 분위기가 약간 그러다가 이제 유카가 나를 좋아하게 됐지. 야 맨날
아니 어떻게 사귀게 됐냐면 그 큰 계기가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리고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첫 데이트라고 할까? 뭘 모르겠어. 그때 이제 둘 다 야근을 끝나고 오늘 맞아, 맞아. 그냥 심심한데 우리 끝나고 딱 시간이 맞는데 이제 영화나 한 편 볼까? 딱 마침 다음 날 둘 다 이제 쉬는 날이었고 이렇게 해서 좋아요 좋아요 해서 영화를 봤어. 근데 명동인데 12시 5분 영화였을 거야 아마. 갔는데 진짜 뻥안 치고 영화가 재미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대. 그거 맞아. 그 우리 둘밖에 없는 거야. 맞아. 영화관에. 심지어 한 138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약간 조금 큰, 되게 컸어. 이제 영화 시작하겠지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좀 늦게 들어오나 보다 했는데 진짜 우리 둘밖에 안 남는 거야. 맞아 맞아. 어쩐지 표정이 일하시는 표정 지금? 지금 표정들이 야씨 저 새끼들 안 왔으면 우리 퇴근인데 씨 하는 약간 표정들이 약간 티켓 찍을 때 두 분이시죠? 이미 알아 맞지? 두 분이시죠? 멋있네. 영화를 두 시간 동안을 봤는데 정말 둘밖에 없는 영화관 난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뭔가 그때 딱 뭔가 설레는 것도 있었고 영화는 재미가 없어. 그치 유카 좀 잤다며. 자더라고 근데 진짜. 아무튼 되게 신기한 경험. 나도 신기한 경험이었지. 아 뭔가 근데 되게 가까워졌어. 그래서 되게 가까워지고 아 진짜 이럴 때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구나. 되게 설렘도 많이 받았고 나도 되게 뽀뽀하고 싶었지. 그래서 그날에 바이바이 하고 나서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빠가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날 뭐 누가 먼저 좋아한 건 살찌 살찌? 살찐다고? 살찌지 누가 먼저 좋아하면 살찌지. 아무튼 그렇게 그래. 우리는 좀 뭔가 직장 직원, 상사랑 그러니까... 직원 관계에서 조금 뭔가 남녀 사이가 됐던 계기가 그 영화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년 있어가지고 면동이 좋아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귀게 됐고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일하면서도 꽁냥꽁냥 꽁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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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가 5만명이 됐습니다. おめでとう ございます. 아리가토우ございます. 頑張りました. 本当に 우리에게도 이런 막 이런 날이 오다니. 5만 명이나 되다니. 아우. 너무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5만 명 달성하면은 이제 Q&A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우리 구독자분들만의 그 센스 있는 센스, 약간 맞아, 맞아, 우리 나카마다치다레 그 안에 있는 그 궁금한 점 뭔가 있잖아. 센스를 보여주세요. 그 진짜 해도 되는 질문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해 일단 하면은 우리가 삭제할 거니까 어차피. 그냥 해버리고 다 질문하세요. 맞아. 그래서 여기 댓글에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의 인스타그램 여기에 지금 멋집 하는 스토리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10만까지 10만 가야죠. 우리 달립시다 같이. 네. 10만 하면 엄청난 콘텐츠를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10만 되면은 진짜 우리 진짜 재미있지. 그럼 이 콘텐츠 대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10만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이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도 트위터도 팔로우도 채널 등록도 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고마워요.